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그 베르몬트로 광명 소개 영상입니다. 베르몬트로 광명은 광명구 뉴타운 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2-2번지 1원이고요. 여기는 총 26개동에 3,344세대를 건립하는 그러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올라가고요. 용적률은 280%, 건폐율은 17%입니다. 입주는 2024년도 9월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그 건설 회사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형은 18평형, 25평형, 33평형, 38평형이 있는데, 네, 분양가는 그 최근에 바로 옆에서 분양한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그 분양가를 좀 참고를 해서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 18평형 같은 경우는 약 4억 정도, 그 다음에 25평형은 약 5억 5천 정도, 33평형은 약 10억 정도, 38평형은 약 12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그런 추측 금액입니다. 네, 그럼 지도에서 사업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사업지를 확인해 보면 지금 사업지는 이곳입니다. 베르몬트로 광명 사업지는 지금 이곳이고요. 그 베르몬트로 광명이라는 그 네이밍은 그 프랑스어로 푸른 언덕의 성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이밍을 현재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여기가 그 조합장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교체되고 나면 네이밍이 바뀔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그런 지금 주변에 얘기도 있는데, 예, 현재 베르몬트로 광명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은 서울 7호선 광명 사거리역과 철산역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인선 개봉역 이쪽에 있고요. 구일역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위치에 따라서 도보로 걷는다 하면은 지금 개봉역과 광명 사거리역이 지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한번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광명이니까 광명 사거리역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쪽은 538m로 8분 정도 걸리고요. 대각선으로 갔을 때 제일 먼 곳은 1.1km, 도보 16분이 걸리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학교는 가까운 곳에 학교는 지금 안 보이고요. 이쪽은 이제 광명 동초등학교가 있고요. 광명 북고등학교, 광명 북초등학교, 그다음에 광명 초등학교, 이쪽에 광명 중학교, 네, 학교는 주변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 이용은 서울 그 7호선 강남 직통 라인이라 할수 있는 광명 사거리역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울 그 이제 경인선 서울 1호선 개봉역도 또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봉역에서 타면 이제 신도림에 가면 또 2호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노선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광명 그 사거리역도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장을 직접 보면서 베르몬트로 광명 아파트의 모습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많이 올라간 아파트가 베르몬트로 광명 지금 사업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이파크와 서로 이제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는 광명 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2-2번지 1원이고요. 여기는 총 26개동에 3,344세대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용적률은 280%, 건폐율은 17%, 입주는 2024년도 9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설에 참여하는 그런 회사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세 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분양가는 그 분양 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그 바로 옆에서 분양했던 분양가를 참고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면 18평형은 한 약 4억 정도, 그 다음에 25평형은 약 5억 5천 정도, 33평형은 약 10억 정도, 38평형은 약 12억 정도 최고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쪽이 이제 그 우측이 베르몬트로 광명 그 지금 펜스가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그 하천을 따라서 가면서 이제 베르몬트로 광명 지금 아파트를 올려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건너편은 서울 개봉동이 되겠고요. 지금 우측이 베르몬트로 광명인데 지금 많이 올라갔죠. 이 2024년도 9월 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가 세대수가 이제 3,344세대고 26개 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도 단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현재 조합장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교체되고 나면 여기도 이제 분양가 결정을 해서 분양 공고가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조합원들이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부담금이 낮춰질지 일단 그 조합원들의 분양가는 공개가 다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일반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 그것이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바로 옆에서 요번에 이제 그 분양을 한 광명 자이 더샤 포레나 같은 그 사업지 위치 바로 옆이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해서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제일 가까운 쪽은 약 10분 정도 도보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또 반대편에서 보면 개봉역까지도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지하철로 출퇴근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천 건너편은 서울 개봉동입니다. 여기는 개봉동이고 하천에는 지금 정비가 완료돼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정비가 완료돼서 거기서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광명 제2구역 주택 재개발 현장인 베르몬트로 광명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